세계불교를 가다 네팔불교 일강이 되겠습니다. 네팔은 부처님이 탄생한 나라입니다. 불교 4대 성지인 룸비니가 네팔에 속해 있습니다. 룸비니는 고따마 부따의 탄생지로서 가장 유명한 것은 마야데비 사원과 고따마 시타르타를 목욕시킨 연못, 무수로 알려진 살트리와 아소카 석주 정도입니다. 또한 2013년에 기원전 6세의 것으로 보이는 목재가 발견되었습니다. 영국 네팔 합동 고고 발굴단은 이 목재가 바로 고타마 시타르타가 태어난 지점에서라고 이제 하는데, 고타마 시타르타 탄생 때부터 건물을 지어서 기념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불교 고대사 연구와 고고학자들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의 고향인 카필라 와수뚜 또한 네팔 땅에 속합니다. 고타마 부따 당시에는 인도 땅이었지만 현재는 네팔 땅이 되어 있는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네팔은 모두가 인도 땅이었고 인도권에 속했었지만 현재는 역사적,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분리되었습니다. 네팔에서 고타마 부따와 직접 관련된 곳은 이곳 룸비니와 카필라 와수뚜 두 곳인데, 불교도들은 룸비니를 성지 순례의 그 필수 코스로 여깁니다. 고타마 부따는 기원전 563년 4월 15일에 이곳 룸비니에서 탄생했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의 탄생은 불교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고타마 부따의 고향과 함께 의미 있는 성역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주의 탄생지를 성지로 받드는 것은 이런 종교적 이유에 있습니다. 하지만 유교의 경우 공자나 맹자의 사당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중국의 사상과 문화에 따른 영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성을 떠나서 고타마 시타르타는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이제 외치면서 사방으로 칠보를 행했다는 전설과 함께 석가 탄생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이런 신비적인 묘사는 종교 신화적인 상징으로 해석하고 이해했으면 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외침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고이고, 사방으로 칠보를 행했다는 것 또한 고타마 부따가 45년간 주유천하하면서 진리를 구현했다는 상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야데비는 무수 가지를 붙잡고 고타마 시타르타를 옆구리로 탄생시켰다고 했는데, 이것은 브라만, 쿠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등 사상 계급 가운데 무사 계급인 쿠샤트리아 출신임을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시 인도의 풍습으로는 신생아 출산은 친정집에서 이제 가서 이제 출산하는 것이었는데, 왕비였던 마야데비는 친정인 대바다로 가다가 중간 지점인 룸비니 동산에서 그만 출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대바다는 조그만 공국 정도였고, 이 공국은 콜리아족의 일원이었습니다. 마야데비는 고타마 시타르타를 낳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죽고 돌아가시고, 고타마 시타르타는 이모이자 양모인 마빠자바띠 고타미 손에서 양육되었습니다. 룸비니가 성역화되기 시작한 것은 버마 출신 우탄트 제3대 유엔 사무총장이 1967년 룸비니를 방문하고 네팔 정부와 룸비니 개발 프로젝트를 만들고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킴으로써 이제 추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탄트 사무총장 방문 이전에 이미 네팔 마헨드라 국왕이 1956년 룸비니를 방문하고 세계 불교도 우위의 대회를 개최하도록 10만 루피를 희사하여 룸비니 개발을 위하여 세계 불교들의 모임을 장려했고, 후계 왕인 고 브렌드라 왕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네팔 정부 산하에 룸비니 개발위원회가 공식 기구로 설립되었어. 이때부터 세계 불교도들과 국가에서 호응하여 룸비니 성역화 작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룸비니는 고타마 부따가 태어날 때 매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죠. 아소카 대왕은 기원전 249년에 이곳을 방문하고 석주를 세웠고,
중국 동진의 법현법사는 5세기 초에 이곳을 방문했을 때 아속과 석조와 승원을 봤다고 기록했으나 당나라 현장법사는 7세기에 이곳을 방문하고 아속과 석조가 벼락으로 갈라져 있고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고 그 여행기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후 룬빈이는 수세기 동안 흙 속에 묻혔다가 1895년 독일의 고고학자인 퓨러 박사가 우연히 아삭과 석주를 발견하여 룬빈이 성지가 모습을 이제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발견된 아삭과 석주에는 브라미 문자로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삐아다시 왕, 즉 아삭왕을 말하는 거죠. 삐아다시 왕이 이곳을 방문하고 예배를 드리며 여기에 사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했다라고 씌어진 것을 이제 해독해 낸 것입니다. 네팔 불교를 역사적인 면에서 접근하다 보면 뭐 룸비니가 당연히 중심이지만 또 모든 네팔리즈 부디즘, 네팔 불교는 카트만두 계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카트만두는 이제 네팔의 수도죠. 그렇지만 지금 네팔의 종교 이제 지형은 힌두교세가 매우 강합니다. 힌두교가 주로 종교로서 타 종교에 미치는 이제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죠. 힌두교와 불교는 종교적 교리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힌두교는 범신론적 신관을 원리로 하고 신이 많잖아요, 힌두교에는. 불교는 전혀 다른 관점이죠. 중국에서 석유도, 불교, 유교, 도교가 섞여서 비슷하게 닮아가고 한국에서도 이제 유불선 삼교의 친근성을 강조합니다. 조선 선비들은 유불선 삼교의 그 정통한 것을 식자, 지식인으로서 이제 갖춰야 할 이상으로 생각했습니다. 네팔도 예외가 아닙니다. 불교 지성인들은 힌두교, 불교에 정통해야 지식인 행세를 이제 할수 있습니다. 네팔의 종교는 힌두교가 다연 압도적입니다. 거의 85%이죠. 불교는 지금 뭐한10% 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슬림도 한 3%, 기독교도 3% 선에 이르고, 자이나교도 소수 종교이지만 몇만 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불교 인구는 네팔 인구 2천만 명 가운데 뭐 10% 선, 약한 200만 명 내외입니다. 제2 종교 인구이기도 합니다. 현대 네팔 불교는 거의가 카트만두 계곡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티베트 버마어를 구사하는 인종이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교 힌두가 어느 정도 섞인 종교적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네팔의 산간지방과 고지대에 사는 인종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티베트 버마어라고 그러면은 그쪽 계통의 이제 인종이라 할수 있겠죠. 살기는 네팔 이제 카트만두 계곡에 살지만 대표적인 절이 이제 해발 한 8,000m에 위치한 무쿠티나스라고 이제 하는 절이 있습니다. 절마다 다 이런 전통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네팔인들의 종교적 정서는 이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트만두 계곡으로 내려오면 불교와 힌두교는 그 성격이 뚜렷이 갈립니다. 게다가 최근엔 티베트 불교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불교 전통이 다양해졌습니다. 네팔의 힌두 불교 전통은 라나 왕조 치세에서 이제 찾을 수가 있겠죠. 현대 네와르 불교는 힌두교와의 관련 속에 있습니다. 네와르 불교의 많은 종교적 요소들은 힌두교로 이제 흡입되기도 했습니다. 네와르 불교의 신행과 예술 카스트는 힌두교도들은 문화의 국경 근처, 티베트인들은 티베트 불교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1920년대에 상자부 전통을 복원하는 시도가 있었고, 현재는 룸비니와 카트만두 일부에서 상자부 전통이 이제 살아 있습니다. 라나 왕조가 멸망하고 1951년 샤 왕조가 들어서면서 불교가 어느 정도
종교적 활동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었습니다. 1920년대부터 상자부 불교 전통에 대한 복원운동이 정진하면서 탈카스트 운동도 곁들여주고 있는데 불교도들에게 다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네팔에는 티베트 불교, 네바르 불교와 상자부 불교의 이제 전통이죠. 티베트 불교는 순수한 티베트 불교를 말하며 네바르 불교는 힌두적인 불교이며 상자부는 동아시아의 동남아시아의 인도 원형 불교 전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본다면은 네팔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이제 인도 땅이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뭐 인도가 다 이제 한 덩어리였죠. 그리고 부처님이 탄생한 지점이 바로 지금 룸비니 동산이고 또 그 고향은 이제 카필라바스토. 현재 다 네팔 이제 땅에 있죠. 현재. 그리고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불교의 나라로 이렇게 그 지내왔는데 이제 동진 때 법현법사라고 그분이 이제 거기를 여행을 했을 때도 이제 다뭐 여러 그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200년 후에 현장법사 7세기 600한 2, 30년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가니까 이제 막 모든 게좀그 아쇼카 대왕 뭐 이런 것이 석조가 이제 비문이 비석이 파괴됐다 좀 쇠퇴했었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 이후에 이제 힌두교가 또 강세를 보이고 지금은 불교가 아주 이제 약해졌다. 뭐한 200만 정도 이제 되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룸비니나 카필라바스트는 역사적 유물이 있는 유적이 있는 이제 성지가 됐지만은 현재 네팔 불교 실제로 그 신행을 하는 거는 카트만두 계곡에 이제 집중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티베트 버마를 구사하는 이제 사람들이다. 또 네와르 불교 이거는 또 힌두교 불교가 좀 이렇게 섞여진 그런 불교다 이런 얘기고 또 지금 20세기 21세기의 네팔 불교는 지금 또 티베트 불교가 이제 중국에서 또 티베트에서 이제 망명을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한 이제 티베트 불교 그다음에 이제 네와르 불교 또 상자부 불교 이렇게 이제 섞여져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라는 것은 또 항상 이렇게 시대와 또 지역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네팔의 이제 현대 불교는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팔 불교 1강 여기서 마치고 또 이어서 2강을 다음 시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